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서건 모처럼 또 솔로 방송 아침이라 목이 메네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걷는 중이에요. 그냥 어디 현 제가 지난 오늘이 21일 오늘이 21일 월요일이 화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창동에 두바이를 갔다 왔습니다. 창동 두바이 갔다 왔는데 와 사람이 남자 여자 얼마나 많은지 마스크 쓰고 입구에서 이제 그 방역 패스 체크하고 야 근데도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전국의 안세진 팬분들 무도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안 믿을 거야. 씨, 코레라 걸려 뒤지는데 무슨 무도장에 사람이 많아. 안세진이 또 뻥 지랄하고 있네. 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춤을 출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야, 진짜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사교댄스 보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들한테 진짜 욕을 먹더라도, 욕을 싸가지, 바가지를 먹더라도, 충정어린 조 말을 해주고 싶어. 아, 좀 쫓겨치는 걸 좀 배워서 노세요. 제 거는 줄 수도 없어. 아, 뜨바. 왜 진짜 쫓겨치는 거 배우셔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 코로나인데도. 그러니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많을겨. 하여튼 진짜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밀더라고, 남자. 야, 형님, 아우님 같은 쌈 났을 거야, 민다고. 응? 좁은 데서 민다고 아마, 여자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나를 밀은 것 같아. 근데 승지 들어온 형님, 아우님은 쌈 난다니까. 그 좀 뭐, 안 밀 수도 있지, 뭘 등을 미냐고, 뒤에서, 너, 응? 등에, 너 눈깔 달린 것도 아니고, 좁은 데서 서로 양보해야지. 라고 시비가 붙으면서, 이제 개판. 이제 소림산 무술대가 열리죠. 무도장이냐 싸움터냐 킥복싱이냐 그런 현상이 나요. 제발 안세진이 말을 좀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아는 체 한데 난 진짜 그거 웃겨. 우리나라 속담 왜 이렇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아는 체 뭐 하긴 뭐 학력 위조 뭐 다 뻥이라던가 막 그러더구만. 어디 안 갔다 오는데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아 진짜 한국 사람 진짜 그거 근성 버려야 돼.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지. 뭐 그렇게 더 아는 체 하는지 모르겠어. 안세진이 그저 일요일날 창동에 두바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창동 두바이 전차 타고 가요. 그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지. 에이 또 빵이네. 씨 무도장에 무슨 사람이 많아. 씨 코로나 다 뒤지는데. 그리고 어제 월요일날 안세진이가 이제 드디어 목욕탕에 오래간만에 갔어요. 요즘 목욕탕 못 들어가잖아요. 코레라라 비말 접촉 뭐 코레라 터진다 그래서 근데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갔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갔더니 아씨 입구에서 번호표를 주더라고. 그래서 신발장 넣고 신발장 번호 키로 대부분 옷장 키 되거든요. 근데 옷장 키를 아무리 눌러도 옷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아 그래서 또 카운터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여탕 키예요 그랬더니 또 여탕 키 가져온 줄 알고 그랬더니 아 이거 그 신발장 키는 여기다 놓으시고 다시 옷장 키를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어리버리 엥 어리버리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제는 뭐 요즘 놀아요. 아이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고 안세진이 2019년 7월 달에 오픈했는데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터진 거야. 그래서 요번에 나라에서 손실보상금 나왔는데 50만 원 나왔어. 57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거 어떻게 살라고 손실보상금.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응? 뭐? 아, 2년 전에 그 매출의 80%를 줬는데,
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귈 때 했으면 뭐, 어? 카드 긁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다, 응? 어? 저 부모 몰래, 나, 부인 몰래 배우고. 모르겠다. 아, 나 진짜 살 수가 없네. 계속 또 지금도 코로나 걸리고, 맨날 또 방역 패스는 하라고 그러고. 아, 진짜 이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살아야지 뭐. 살아야지. 살아야 하느니라. 또 오늘은 또, 야, 오늘 그냥, 오늘 횡설수설 합니다. 손실보상금 53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며칠이 없다고. 며칠이 없다고. 에휴, 그냥, 할 얘기 없네. 아,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40대가 그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거,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불러가지고, 가사 도우미 불러서, 수면제를 탔대요. 야, 참, 능력도 좋아. 그래가지고, 수면제 먹여놓고, 뭐, 성추행을 했대나, 뉴스에. 야, 그, 힘들 좋아. 나는, 저도 못해. 어, 나 이제 저도, 됐지, 나는. 어떻게 주, 난 저도 진짜 못 먹어. 아이씨. 뭐, 몸이 안 되잖아, 몸이. 부러워요. 아이씨, 부러운 거 이제. 그런 열정과 젊음이 있다는 40대가 부럽네. 에이, 공장 문 든다 이제 오래됐슈. 공장 문 닫고 사는 겨.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공장 완전히 망했슈. 그리고 또, 또 뉴스 보니까 또, 어떤 뭐 또, 60대가 또, 뭐 어떻게 했다고 벌써 뭐 때렸다나 칼로, 아이고. 험한 세상이야.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도 있는데. 에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캄캄합니다. 오늘은 횡설수설 이걸로 마칠게요. 안세진 영상 앞으로 안 돌리는 연결 동작 올라갑니다. 앞으로 안 돌리는 연결 동작 올라가니까 많은 기대하시고 오늘은 하늘만 바라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시고 안세진이 선물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보내니까. 택배로 보내면 택배로 받는 거고 마음으로 보내면은 마음으로 받는 거래요. 잘 받으시고 그리고 2022년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내년에 우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